주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새해 새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오늘도 당당하게 건푸른 대해를 가르면서 항진하는 외항선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히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자리 그야말로 배재대학교 21세기 관을 가득 메우시고 즐거운 얼굴로 노래자랑을 맞아주신 구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 일요일의 남자 송홍해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안녕하세요. 자, 대전광역시 서구편 전국 노래자랑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인기 속에 열심히 활동하고 광범하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가수들이 초대됐습니다. 먼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답답할 적에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왜 그런지 흐렸던 날이 확 되는 것 같이 속이 확 뚫리죠. 정말로 대형 가수 풍부한 성대 최진희 씨가 나오겠습니다. 여정을 부탁드립니다. 떨어진 꽃잎에 바람이 불고 쏟아지는 빗소리에 밤은 깊은데 하필이면 이런 날 그 떠난 사랑 잊을 수 있거든 나 혼자 속을 벗어 첫번 이룰 때 창밖을 스쳐가는 저 바람 소리 더없는 외로움에 나를 재운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는 사람 젊은 나를 달래며 또 온다 하더니 그리고 잠이 들면 꿈에 나보고 반가운 오늘 뜨면 허전한 말 그런 줄 알면서도 첫번 이루는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은 깊어라 여인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40 완벽한 몸꽝 김주영입니다. 낭만 고양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두 번
하신 생선 가게 털지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네 이제 바다로 떠날 거예요 건비로 금을 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낭만고 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남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등 사육감 이달형입니다. 텍사스 룸바.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뒤돌아봐도 보이는 건 낯선 얼굴 낯선 사람들 이 밤도 추억의 그 노래가 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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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 룸바 한때는 사랑했다 그 누구보다 지금은 가고 없는 첫사랑 여위 이 밤도 내가 온다 사랑아 연세가 지긋하신 분. Good day, everybody. I'm the best star. 대전 4 National Singing Contest. My 가수 김조영입니다. 이정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길은 나그네에 낮은 판이냐 항구 이른 연락선에 윤혜안입니다. 예. 지금 뭐라고 인사하셨어? 대전의 댄싱퀸. 이야, 정말이야. 난 서구의 멋을 오늘 다시 느낍니다. 예? 71세인데 아주 그 멋지게 놀지 않아. 여기는 어떻게 되셨나? 17살이요. 예, 뭐또 그렇게 그냥 바로 돼. 몰라요. 여기는 지금 뭐라고 있는가 좀 밝힐 수 있어요? 지금 대전예술고에서요. 네. 한국무용 전공하고 있어요. 예술고등학교에서 한국무용? 네. 이야, 진짜 배기로 만났네. 그러면요, 우리 거부터 더더욱 해야지, 그지? 우리 하춘아부터. 하춘아부터? 하춘아부터. 아, 그거 좋지, 하춘아. 네. 하춘아. 하춘아 눈이 좀 큰데? 어리랑 동동, 스리랑 동동, 에헤야 대헤야 어상화 대야 님을 보는 아리랑, 님 보는 아리랑. 좋아요.
또 뭐 아니 노래는 내가 흥분해서 못 들었지만 눈은 똑같은 것 같아. 그 다음에 통춤하고요 하리수 모창. 응? 통춤하고 하리수 모창이요. 보여드릴게요. 통춤에다가 하리수 모창 좋다. 오늘 별거 다 본다. 시작. 나 You wanna come to me 나에게 말 걸어봐 You wanna next to me 나에게 다가서봐 You wanna take my heart 느낌을 갖고 싶니 나 역시 널 원하고 있어 아이 좋다 이야 그러시네 그리고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한국무용 준비했거든요 한국무용 네. 아, 좋다 그건 정말 맛보기를 좀 보여드려야 돼 자 그러면 음악을 뭘로 할까? 국거리 장단 좋습니다. 자, 나갑니다. 자 그러면 진짜뱅이 노래 듣겠습니다. 무슨 노래? 몰라. 아니 노래를 무슨 노래 하겠냐는데 몰라가 뭐야? 몰라. 노래 곡목을 모르고 여기 나오면 되나? 왜 제목이 몰라예요? 에? 노래 제목이 몰라야? 네 엄정화의 몰라. 엄정화의? 나 그거 몰랐지. 야 이거 몰라. 사람은 그렇게 근성이 있어야 돼. 딩동댕 나왔거나 말았거나 내가 할 거 끝까지 하는 거지 뭐. 전국 노래자랑 대전광역시 서구편 오늘도 심사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해뜰 날에 신대성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작곡가에서는 별명이 도토리 작곡가입니다. 박현진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운명 같은 여인 조규철 씨가 나옵니다. 박수로 받으세요. 나오세요. 갈색 머리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여인을 만난 건 행운이었어 밤늦은 카페 달콤한 음악 속에서 사랑을 나눠 마셨다 하늘이 허락한 나름 두렵지 않아
벌어진 입술로 웃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 밤 깊은 거리 희미한 불빛 속에서 사랑을 태워마셨다. 하늘이 허락한 우리의 사랑이라면 질투 따윈 나는 두렵지 않아. 때로는 서로의 양보가 필요하는데 사랑은 그때 완성되니까 먼 훗날 돌아보며 우리들의 선택을 후회할 수는 없어. 사랑하고 미워하며 깊어가는 긴정의 지금처럼 행복할까 운명 같은 여인 사랑을 그대 가슴에 감사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대전광역시 서구편 다음 분은 또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서부병원 노인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아름다운 나이팅게일 신은미입니다. 아이고, 아름다운 나이팅게일. 친구분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뭘 보여주실까? 김미연의 프로포즈. 프로포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포즈를 한번 해보겠다고? 예, 프로포즈부터 해보고 노래 부를게요. 아이고, 뭐, 내가 또 프로포즈 받을 만한 자격이 되나 몰라. 아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우선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좋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또 너 나한테 반했구나. 너 이따 나만 봐. 이거 봐요. 여기다가 프로포즈 했어? 네. 너무 잘못 찍었어. 아유. 그 얼굴은 저래 봬도 이게 내 이런 일이 좀 와봐요. 황소 같은 아들에다 말만은 딸이 있어. 어디 가서 그래? 이런 노래는 무슨 노래할래요? 가슴이 예뻐야 여자다. 에? 가슴이 예뻐야 여자다. 가슴이 예뻐야 여자다? 네. 별거 다 나오는구나. 별거 다 나와. 가슴이 예뻐야 여자래? 뭘 부으려고 그러냐? 부지 마라! 박수! 곱다른 기분으로 세워야 하고 노출은 섹시하게 보일 뿐만 온몸은 명품으로 이어갖고 있어. 다음부터 인사하세요. 얼굴도 몸매도 안 되지만 미소가 상큼한 여자 송호수입니다. 바이바이야. 사랑의 그 약속을 내 팽개치고
연세가 높으신 분입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문동 우정경로당에서 온 이일균입니다. 나침반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경로로 갈까요? 경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 많은 사람 오가는 을지로에서 떠나버린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동기 초등학교 얼짱 김소리라고 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제 마음은 갈대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잡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오시면 안 돼요.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 걸요. 헤어지면 남이 돼요. 모른 척 하겠지만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어머나 정말 별일이다. 저기 아유 나 이 누님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나. 그 누님은 저 금년에 춘추가 어떻게 되셨어? 춘추가 뭐예요? 응? 아 참 그렇지 너무 전세가 높으시니까 잘 모르시지. 그러니까 봄 가을이 어떻게 되시냐 그 말씀이야. 봄 가을이 어떻게 되시냐. 그게 뭐예요? 춘추가 뭐냐, 봄가을이 뭐냐. 그저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또 이 어르신한테 나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 연세가 뭐예요? 에이, 뭐 신뢰하지 뭐.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가 하고 묻습니다. 응? 10살. 110살이 아니고 혼10살이야? 네. 노래 하나 더 혼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한예진의 너는 내 남자. 응? 한예진은 너는 내 남자. 아, 말 좀 천천히 해. 내가 못 알아듣잖아. 한예진 씨가 부른 노래 너는 내 남자. 네. 아 좋다. 그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너는 내 남자. 찾아갔지만
한혜진이 끝났어. 그렇잖아도 요새 왜 한혜진이가 뜨모다 했더니 이유가 있었군 그래. 선생님. 에, 에, 네. 선생님. 아니 여담에 하자. 안녕하세요. 한혜. 안녕하세요. 얼마나 이뻐, 그지? 네. 노래 잘하지, 이쁘지, 상냥하지, 인사성 밝지, 그렇지? 네. 우리가 그런 얘기 했지, 그지? 그렇다고 그래, 그렇다고 그래. 아, 네, 네, 네. 맞아. 참네. 아, 감사합니다. 아주 한혜진 씨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노래 네.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래서 야, 한혜진 씨가 훌륭하니까 너도 훌륭하구나, 내가 그랬지.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런 사람이야.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한혜진 언니가 진짜 부르는 너는 내 남자 한번 들어봐야지, 그지? 네. 예, 좋습니다. 자, 박수 주시고. 네.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았어 너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할수록 내가 물건을 사면 팔지만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 너를 이해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할수록 왠지 너를 다칠 것 같아 어떤 분일까요? 궁금합니다. 나오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전 서구를 빛낸 한마음 여성 축구단 김영수, 제이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 하실래요? 홍경민이 가져가. 가져가. 예. 예, 좋습니다. 가져가.
다시는 너를 찾지 않도록 그냥 가버려. 좀 더 냉정히 어설픈 미련 남기지 말고 그게 마지막 네가 나에게 해주는 배려가 될 테니까. 자, 다음 분도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서구청 지킴이 박태경입니다. 팔도 강산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팔도 강산 조으시고 나를 찾아 뵙길 팔도 강산 올 쌓고 아들 찾아 즐기길 해야 돼요 우리 강산 절시구 해야 돼요 우리 살림 절시구 잘 살고 못 산 게 봤자만은 아니로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먹은 먹기 하였도록 그절에 발도 강선 좋구나 좋다 네 시원스럽습니다. 다음 또 여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의 얼짱 가수 김보람입니다. 유리구두 길을 미고 나오셨네요. 인사하십시오. 필승 예비역 공군상사 최동식 KBS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했음을 성가신고입니다. 필승 네, 잊을 수가 있을까 불러드립니다. 수가 있을까 잊을 수가 있을까 이 한밤이 새고 나면 떠나갈 사람 기나긴 세월 속에 잘 받은 행복 서로가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이별이 서러웠어 우는 두 여름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관록이 대단하십니다. 네. 예. 그 좀 미워보실라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이들 나오세요. 이왕이면 나오셔서 자, 뭐 이렇게들 만나니까 정말 다 참 이 추억이 다 새로워집니다. 고향설. 아, 나 또 이렇게 훌륭하신 음악가들 사이에서 노래하긴 처음이네요, 정말로. 박수 한번 또 보내주십시오. 네. 네. 근데요, 이렇게 한참 무대에 치우다 보면 다음 순서가 싹 잊어버려져. 우리 가요계에서 참 든든하기로 소문났고 만나만 봐도 마주만 서도 인정이 줄줄 흐르는 정말로 인정어린 인기 가수입니다. 현당 씨가 신곡을 냈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꽃을 피우고 행복도 피웠어요. 사랑이여 사랑이여 내 맘속에 사랑이여 한평생 사랑하면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어. 행복합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도 당신은 내 인생에 꽃을 피우고 행복도 피웠어요.
평생 사랑하면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어. 한 평생 사랑하면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어. 자, 그럼 다음 분에게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기 닭띠인 아기 닭띠고요. 저도 닭띠인 엄마 이목순입니다. 네. 아유. 근데 좀 저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얼마나 되셨어? 비슷한데요. 예? 비슷한데요. 그런가? 네. 그 서로 상대가 보기에 따라 좀 이 눈치수가 다른 것 같아. 얼마나 되셨어요? 3일 후에 나요. 네? 3일 후에. 3일 남았어요? 네. 결혼을 좀 힘들게 해서요. 아.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오셨거든요. 네. 감사의 편지 한 통 적었어요. 아, 친정 부모님이 예. 오셨어요? 예. 아, 그랬어요. 예. 네, 편지 한번 읽어주시죠. 엄마, 아빠 보세요. 엄마, 아빠, 아직도 한없이 어리게만 보이는 막내딸 옥순입니다. 엄마, 아빠,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떨어져 지내다 보니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한 사랑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온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안 사정이 어려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적이 있었죠. 그땐 부모님의 고생하시는 모습에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가난이 싫고 벗어나고만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리도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는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눈물을 떨구어 봅니다. 이제서야 막내딸 철이 드나봐요. 이제 곧 태어날 아기한테 꼭 부모님처럼 정성과 사랑 쏟으면서 건강하게 키울게요. 비록 어리지만 꿋꿋하게 자라낸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막내딸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막내딸이 효도할 수 있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바라는 제 부탁입니다. 언제나 말하고 또 말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말 오늘은 크게 외쳐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기분을 좀 돌려서 노래 한 곡 선사합시다. 네, 임상아의 뮤지컬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되겠어요? 해야죠. 네, 기분 돌려서 뮤지컬 불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여자분 인사하시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자 이송이입니다. 당신은 바보야. 박수 좀 쳐주세요. 시리리리
재밌게 꾸미셨네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노래짱 이채화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꽃나비 사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 되며 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오고 산이 높아 내게 멎어지나 길이 멀어 못 오나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이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도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아이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말 뭐 모습만 봐도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들을 쓰시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네요. 심사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분주해졌죠? 시간을 좀 드리는 의미에서 역시 또 초대 가수입니다. 가요계 신사 서른도 씨가 나오겠습니다. 춘자야 사랑 춘자야 춘자야 보고 싶구나 그 옛날 선술집이 생각나구나 먹고 한 뱃머리에서 눈물 짓던 춘자야 그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는지 이 밤도 내가 미처 보고 싶구나 나를 따라 천리 멀리 갓나는 불사 내 사랑 춘자야 꼭 한번 만나야 내 사랑 춘자야 춘자야 보고 싶구나 그 옛날 선술집이 생각나구나 불쌍한 백머리에서 눈물 짓던 춘자야 그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리던 사람 사랑 춘자야 꼭 한번 만나야 내 사랑 춘자야 그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내달리던 사랑 어느덧 세월만 흘러갔구나 내 사랑 춘자야 꼭 한번 만나야 내 사랑 춘자야 그리운 춘자야 자 그러면은 입상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기상 두 분이 뽑혔습니다. 인기상 두 분 중에 먼저 잊을 수가 있을까? 최동식님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악구쟁이 연주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조규철 씨가 기념품 증정하고 입상 메달 걸어드렸습니다. 인기상 두 번째 분입니다. 두 번째 분. 뭐 여러분들이 다 공감이 가셔서 울먹울먹 하셨죠. 따님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심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뮤지컬 불러주신 임옥수 씨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혜진 양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장녀상입니다. 장녀상. 당신은 바보야. 이송희 씨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현당 씨, 마음 좋은 현당 씨가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네. 몰라. 불러주신 윤혜영. 이 과장의 희망이 옳시다. 네. 정말로 우리 문화의 꽃이 될 장래가 유명한 분입니다. 다음은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상을 주실 분은 가기산 구청장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오늘의 최우수상 팔도강산 오늘 박혜경 씨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끝까지 응원을 해주신 대전 서구 구민 여러분과 대전 시민 여러분들에게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여하신 분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념식혜와 상품권을, 입상하신 분께는 수협공제에서 상품권을, 농협 이쇼핑에서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팔도강산 조물 쉬고 나를 찾아가 주님. 팔도강산 올장고 아들 찾아가 주님. 아들아 우리 강산 조물 쉬고 산계 받자마는 아니로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뭐.